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그렇죠. 또 꺼졌다가 또 켜지고 꼭 그 어떤 순간에 필요한 유전자가 선택이 돼가지고 켜지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켜가지고 할 일이 해야 될 일이 다 끝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꺼야 돼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해. 그러나 우리 세포 안에서는 그 유전자들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광경을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네? 요거 뭐예요? 아침에 배웠잖아요. 네,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실뭉치. 실은 유전자. 그러므로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 유전자 실뭉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 몇 개 염색체가 있다? 23개. 오케이. 자, 이 2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많죠? 지금 여러 개 있죠? 근데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실이 나와야지. 왜 실 뭉치니까. 어떤 때 보면 꼭 바보들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 확대해 봅시다. 쭉 확대해 보면. 아, 실이 나왔죠, 그렇죠? 실뭉치예요, 실뭉치야. 자, 여기 이제 실이 막 엉켜 있어 여기. 자, 이거를 더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아, 이렇게 돼. 이거는 이제 모형이고, 이거는 진짜 유전자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동글동글한 게. 여기는 그걸 끼울 수가 없어서 못 끼운 거예요. 자. 이제 쫙 켜졌어, 저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쫙 켜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 켜진 유전자가,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전자가 쫙 켜졌어요. 켜진 이유는 뭐예요? 암세포가 생겼어. 근데 우리는 몰라. 모르는데 그 생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그 자연 항암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켜졌어. 다른 유전자는 안 켜져. 필요해요, 지금. 이 빨간색 유전자,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유전자만 딱 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몰라. 그런데
이 유전자가 다 켜진다면 이 유전자는 꺼져 있다가 다 켜졌는데 그거는 왜 켜졌어요? 이 빨간색 유전자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클릭이 왔어, 클릭. 요거, 요 유전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탁 켜졌어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클릭을 탁탁 해야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클릭한 프로그램만 쫙 켜줘요. 똑같은 원리야.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게 다 켜져서 지금 이 유전자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지금 생긴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암세포가 없어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계속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야 돼요. 그렇죠?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어디서 생긴 줄을 다 아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암세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2만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 중에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요 빨간색 유전자만 딱 어떻게 해? 네, 딱 클릭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탁 켜는 사람은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 주인이 하지.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를 클릭하는 그 클릭의 주인공은 누굴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러네. 이때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네. 그래서 맹하면 여러분 생기 못 받아요. 생각을 하고, 아, 그렇구나. 알았다. 이러면서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로 뭐라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조금 중단하고,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도 이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과학자들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이 과학자들이 보는 매주마다 아주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또는 발명한 여러 가지를 흥미있는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발표하는 매주 나오는 잡지예요. 제가 옛날에 매주 이렇게 구독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열대어예요, 열대어. 열대어 수컷이에요. 그런데 이 열대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써놨잖아.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어디에서?
in mid-ocean.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대. 어떻게 변해? 이게 이제 수컷인데요. 저는 이 수컷을 참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수컷은 암컷을 20마리, 20마리씩을 거느리고 있어. 위대하잖아요. 우리는 한 마리 가지고도 헉헉 하는데. 그렇죠. 2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 근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탁 그물을 넣어서 딱 제거를 해버려. 그러면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성이 변해요. 그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려면 성을, 이 물고기들의 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컷 유전자를 탁 꺼버리고, 꺼져 있었던 수컷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주면 72시간 만에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요. 와. 여러분이 놀랍죠? 바다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현상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인간도 해줄 수도 없어. 그 물고기,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헤이야 그러면 돼요? 물고기들은 유전자 유자도 몰라. 이거는 누군가가 수컷이 없어졌다는, 그렇죠? 왜? 과학자들 수컷을 제거해버렸어. 그러면 그거를 아는 존재가 있어야 돼. 이 아는 존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암컷 중에 가장 건강한 암컷 한 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암컷 유전자를 끄고,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를 어떻게 해? 생기를 탁 보내서 클릭해야 돼. 그러면 그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이런 코끼리 상아가 없는 것도 그렇죠. 엄마, 임신한 엄마 코끼리가 우리 아기는 상아가 없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엄마 코끼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 엄마 코끼리의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어떻게 꺼줄 수 있는, 그거를 켜져 있는 유전자를 꺼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이 생기로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병이 낫는 건데, 그 유전자 회복은 결국은 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우리는 뭐만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암이 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암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그러니까 이
우리 나 선생은 올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인 하라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올인 한 거예요. 췌장암 말기야. 여러분. 예. 그리고 통증 때문에 워낙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점점 통증이 막 계속하던 사람이 점점 통증이 이제 없는 날도 있어지고 또 통증 없는 날이 더 많아지고 시작하고 통증이 이제는 견딜만해지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아플 때 뭐 한지 알았어요, 이 사람? 조신 하나님 노래 불렀어. 그래서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아마 그러면서 또 암도 달래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 미워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도움이 생기에 도움이 안 돼요. 왜? 생기의 본질은 뭐를 아는 거예요? 예, 네,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뭐 먹고 살았다? 사랑 먹고 살았다. 모든 걸, 암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 무조건 암, 암이야, 암, 암. 암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난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도, 이 물고기도, 지금, 암컷, 그 세포 속에 성결정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아야 돼. 과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몰라요. 누구만 알아? 그 유전자를 만든 존재만 알아요. 그 유전자를 콕 집어서 성결정 유전자를 클릭하고, 그래서, 암컷 유전자는 꺼버리고, 수컷 유전자를 탁 켜주면, 72시간 후에 보면, 이 암컷이 이렇게 수컷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유전자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는 존재,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전능이라 그래요. 전능. 모든 것을 안다는 전능이 아니라 전지. 그리고 알고 어떻게 그거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지, 전능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안 댕기시는 분들한테 교회를 가셔야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뉴 스타트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에 관한 한? 우리 몸 안에, 특히 유전자. 에 관한 한 전지 전능한 존재가 뭐를 보내서 생기라는 특별한 에너지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필요한 때마다 그렇죠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지 전능한 어떤 존재 인간적인 존재 아니면 초인간적인 존재. 초인간적인 존재. 그런 존재. 그래서 그런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그 여건만 잘 맞춰주고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가 유전자를 실제로 어떻게
변질된 유전자를 실제로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네. 박수. 박수 치는데 올인 해야라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지금 이런 놀라운 그 생기의 활동을 내 지금 세포 안에 있는 내 유전자에도 적용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감,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렇구나 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 뭐예요? 동 하면서 내 유전자에도 이런 생명적인 변화,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감동받은 박수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나 선생,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 다른 거 한 거 없어. 병원 치료하다가 병원 치료로 하다 보니까 뭐요? 뭐 췌장암 1기가 2기로 악화되고 또 2기가 3기로 악화되고 이장은 결국 말기가 돼서 아하, 병원 치료는 아니구나. 결국 유전 뉴스타트에 와서 이분 뭐 그렇게 교회도 안 다녔어.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걸 배우면서 아하, 그래, 저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교회 안 댕겨도 해 주시는구나. 이런 물고기들 교회 가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몰라도 돼. 그러나 어디서 배우는 하나님은 꼭 알아야 돼. 뉴스타트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뉴스타트 하나님은 철저히 생명,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생기 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살아있다고. 교회 갈게 안 갈게 김정은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존재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존재로 봐라? 생명을 주는 존재로 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서 종교적으로만 주님 복 주세요. 이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적인 하나님, 생명을 주시나. 이것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전자를 필요하면 필요한 유전자, 그 2만 여 종류의 수많은 유전자 중에 그 어떤 순간에 딱 필요한 유전자만 골라서 거기를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켜져. 자, 이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또 암세포가 새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유전자가 괜히 켜져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꺼야 돼요. 그럼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나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못해. 이상구가 의사고 박사라도 못해. 이거는 아주 평등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이게 더 잘 되고 뭐 그런 거 없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게 뭐냐.
이런 존재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존재에게 나의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맡기면 되잖아. 그 맡기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못해. 그러나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거는 또 뭐 착한 사람이라고 꼭 해주는 것도 아니야. 왜? 김정은이도 아직 살아있는 거 보고, 또 암에 안 걸린 거 보면, 김정은이는 좀 걸리겠음. 근데 그거는 이상구의 바람이고,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불쌍해, 지금. 그래서 김정은이를 계속 살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살려놓을까? 살려놓고,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 스타트 강의를 접하게 하면, 여러분. 김정은이 암도 낫고, 암 나면 뭐가 될까? 남북 통일은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선택해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병 생활 동안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런 새끼는 팍 죽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무 조건 없이. 자, 이제 암세포가 다 죽었다. 그러면 이게 꺼져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꺼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 노란색 물질들이 나타나.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들이 나타나서 쫙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갈까? 한번 보세요.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요 동글동글한 요 단백질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날아가서 노란색 물질들이 딱 올라붙었죠. 그렇죠? 여기. 이 동글동글한 물질, 이 물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이 동글동글한 히스톤이 있는 곳에는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그래서 지금 이 켜졌는데, 이 노란색 물질이 딱 와서 스위치에 탁 올라붙자마자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다 꺼져버려요, 이렇게. 꺼져. 그래서 꺼져 있다가 또 암세포가 또 생기겠죠? 뭐 한 30분, 1시간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켜야 돼. 자, 켜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와서 붙었으니까 꺼졌기 때문에 이걸 꺼진 유전자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암세포도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암세포가 또 생겼으니까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호가 와. 그러면 똑 떨어져 나가. 그리고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면서 이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시켜서 다시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막 끝내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자연치유라고 그래. 자연치유가 뭐 하고 뭐 먹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자연치유란 것은 인간이 아무 내 자신이 하는 것 없이 누가 생기를 주시는 그 전지전능한 초자연적 그분의 성씨는 성은 하씨라는 거거든. 그 하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은 하신데 이름은 사랑이래요. 하사랑. 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하사랑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사랑님의 사랑이 바로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시라는 거지. 그럼 받으려면 아무것도 모르면 못 받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같은가? 천만에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김정은이를 사랑할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은 그런 차별대화하는 사랑이야. 예. 그래서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 삐져. 그런 사랑은 스트레스지. 그래서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유행가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사랑은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의 사랑이 눈물의 씨앗으로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심이라는 말이지. 이기심은 곧 욕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나 중심적이 아닌 이기심이 아닌 욕심이 아닌 그런 사랑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아, 감동이 와. 그러면서 유전자 켜진다니까. 생기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 그 생기를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꺼져야 될 유전자는 꺼지고 켜져야 될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손상된 유전자는 다시 복구되고 예. 네. 그러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도 있고 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 안에 있는 꺼진 유전자를 생기가 그 자연치유력이 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켜주면 여러분 또 암세포를 어떻게 다시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자, 보세요. 자, 와서 꺼졌다. 다시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 네,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딱 켜져. 이거 하실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 정신병 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 소관이 아니야.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다? 선택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바라야 돼.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 초인간적 존재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이게 더 잘 돼. 아시겠죠? 아까 우리 나종률 씨가 그러잖아요. 사실 이분은 신앙에 연륜이 없어요. 뉴스타트 때문에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생기를 주시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뭐예요? 나의 선택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내 꺼진 유전자가 있으면 그 노란색 물질을 하나님이 딱딱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 유전자 켜져. 그리고 암세포 또 다 죽이고 나면 뭐예요? 또 노란색 물질 또 보내가지고 예. 그 유전자 또 꺼. 하다 바쁘겠죠. 그렇죠? 그 각각 다른 사람의 다른 상황을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서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하사랑님이다. 이 말이야. 아니, 왜 꼭 치라 그래야만 치죠? 어? 응? 이 선배가 뭐 하는 거요? 네. 저는 이런 거 공부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검색, 그 컴퓨터 검색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실제로 의과대학 도서관 가야 돼. 가지고 이런 거 새로 나온 신간 있잖아요. 다 들춰봐야 돼. 요즘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촥촥촥촥촥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유전자 팍 켜져. 이야! 역시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뭐요? 존재하는 거네? 와!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힘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드리면서 여러분이 눈이 반짝거리면, 아, 유전자 켜진 거야. 그러면 낳는다는 것은 확실해. 그러면 제 마음이 기뻐, 안 기뻐? 신나는 거죠. 아, 저 사람 낳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낳는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반짝반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놀랍게 낳는 분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꼭
하루에 꼭 강의를 들어. 들으면서 강의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들었을 듣고 두 번째 들으면 들은 강의지만 이 말은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이런 게 꼭꼭 튀어나와요. 와, 어떻게 내가 이거 박사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난 기억을 못 하고 있지? 그리고 새롭게 또 깨달아지면 어떻게 또 뭐요? 감하고 또 동하는 거야. 새로운 사실. 그리고 또 세 번째 들으면 또 오. 네 번째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감동받는 깊이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재밌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뭐요? 그 들은 거를 자꾸 얘기해 주고 싶어. 아시겠죠? 근데 친구들은 안 들어. 그러면 유전자가 또 꺼질 수도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생기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그 유전자는, 여러분, 유전자는 이렇게 거쳤다, 켜졌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혈관인데, 혈관. 혈관에 여기 벽에 뭐가 쌓여 있어요? 아, 이게 쌓인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여기도 쌓이고, 또 여기도 쌓이고 있어가지고, 본래 혈관의 그 직경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지금 혈관 직경이, 그렇죠. 혈관 직경이 5분의 1로 20%밖에 안 남았어. 혈관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이 부족하고 생기가 없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사는 동맥혈관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압 올라가고 맥히면 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즘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여기 이제 관을 집어넣어요. 바깥에서 이제 여기 뚫어가지고 혈관으로 촥 그래서 촥 이제 관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부분으로 촥 해서 관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요 끝머리는 이렇게 살짝 이제 이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리면 갈 길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하고 거리가 조금 한 1cm 내지 2cm 떨어진 곳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주 강한 플라스틱 풍선이 있어요. 자, 이게 풍선이 이제 여기 뭘 집어넣냐면 바깥에서 물을 막 집어넣어요. 강한 압력으로. 그렇게 되면 풍선이 불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인 거를 어떻게 꽉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혈관 좁아졌던 혈관 직경이 다시 어떻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혈관을 강제적으로 넓히니까, 이 넓혀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죠? 안벽이 찢어집니다. 혈관 내벽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 너덜너덜해지겠죠. 너덜너덜해지면 큰일이야. 왜?
피가 통과하다가 너덜너덜한데 그게 또 팍 막혀버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 너덜 찢어져서 너덜거리지 말라고 여기 뭐예요? 타이타늄 뭐예요? 이런 거를 스탠트라고 그러냐. 이 스탠트 박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박아가지고 너덜너덜할 부분이 이렇게 혈관 가운데로 나오지 않게 딱. 그러면은 여러분 금방 낫는 거야. 이런 면에서는 현대 의학이 아주 우수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거를 치료라고 그래. 그럼 다 해결된 거요? 해결된 거예요, 아니요? 해결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왜? 왜 이런 동맥경화가 생겼냐 하는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여기에 또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쌓여서 또 막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왜 쌓여서? 육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육식 안 해. 그리고 건강식을 해. 그리고 뉴스타트 강의 들은 대로 어떻게 해? 운동을 해.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이제는 뭐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제 받지 말고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괜히 화내는 사람들 많아요. 화낼 일도 뭐예요? 아닌데 상대방 기죽이려고 화낸 사람들 많나요? 그래서 상대방 기죽이기 위해서 화내고 소리치고 막.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원인을 제거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막 풍선을 넣어가지고 막 혈관 안을 찢고 막 강제적으로 막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거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래요. 이거 받은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혈관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사랑님이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해놨습니다. 다 유전자로 준비해놨어.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여러분 세포 안에 이런 물질 LDL 또는 HDL 이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에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최근에 와서야 이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구나.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물질일까? 라면 뭐 하는 물질이냐면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파란색 유전자로 한다면 요거를 하나님이 다 클릭을 하면 HDL이 생산이 돼 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 그럼 피 속으로 HDL이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져 있는 부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살살 녹여서
뭐 풍선 안 집어넣어도 깨끗하게 녹여서 혈관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을 동맥경화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뭐예요?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암을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물질도 생산해야 하네. 다 준비돼 있어. 그것은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두렵지가 않아요. 암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화내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일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부부간에 건강한 부부도 여러분 한쪽이 암 걸리면 양쪽 다 뭐예요?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이렇게 투병 암 투병 하고 있으니 우리 집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내 마음 속에 쌓아야 돼. 아시겠죠? 즉 그래서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생기의 본질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인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은 본래 정상이던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결국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한다면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에 골똘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딱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그만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마음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암이 나야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외부적으로 그 나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누구 꼴나게? 갑돌이 갑순이 꼴나. 갑돌이 갑순이는 둘이서 어떤 사이예요? 사랑했던 사이야. 그리고 아직도 사랑해. 근데 시집 장가는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 왜? 행동으로 안 보여줬어. 지가 먼저.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뿐이래요. 그래요. 마음으로만 선택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까 우리 나 선생처럼 뭐예요? 행동으로, 노래로, 웃음으로. 자,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하자.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하하하하하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쁜 생각 거부한다.
나가 나한테는 들어올 수 없어. 그런 태도를 확실히 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 불행한 부정적인 생각 안 하면서 살 수 뭐요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 것을 all-in 한다는 거예요. 그 all-in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all-in을 안 해서 이게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돼. 들으면서 그래,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부간에 서로 내가 환자든 상대방이 환자든 간에 한쪽에서는 뭐가 돼줘야 돼? 건강한 쪽에서는 응원단장이 돼야 된다니까. 응원단장. 여보, 우리 걱정해. 걱정을. 그리고 깔깔거리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웃어. 이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암 참 잘 걸렸다. 암에 안 걸렸으면 이런 특별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으며 고난이 축복이라. 는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와닿으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